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오늘은 홍성에서 제가 사과밭에서 계속 놀고 있네요. 자, 사과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는 추석사과인데 요거 보관이 오래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달콤한 맛과 약간 부드러워요. 노인분들이 아주 좋고 어린아이한테도 좋고 다 좋은데, 영양소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저장이, 여름사과는 모두 저장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냉장고에 들어간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요 옆으로다가 휙 돌리면 요거는 요 다음에 나오는 사과인데, 요거는 굉장히 단단한 사과면서 아주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맛을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어른한테 제가 사과 이름을 별도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사과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후지라고 그러네요. 저거는 자, 이렇게 이제 요것도 이어서 이 집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순차적으로 한번 사과를 사시기 바래요. 요거 드시고 그 다음 드시고, 세 가지를 제가 사과 농가는 여기만 찍거든요. 근데 이 사과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은 이 사과가 바친다 그러죠. 어디다가 이거 판매하는 데다가 바치잖아요. 그런데 원협이나 이런 데다 바치는데, 그때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마트로 갔다가 소비자한테 가려 그러면 진짜 맛이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게 부드러운데 겉까지 거치면 부드러운 맛이 엄청히 떨어지거든요. 더 부드럽거든요. 그러면 소프트하기 때문에 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따서 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너무 늦게 주문하시면 조금 더 맛이 없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게 지금 딸 때 맛있게 얼른 받으셔야 이게 최고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자마자 요것도 추석 선물로 나간다고 해요. 요것도 근데 요거는 새콤하고 달콤하고 요런 맛이면서 당도는 조금 더 있어야 지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당도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먹어봤을 때도 그랬어요. 요게 당도가 지금 최고예요. 요게 최고로 당도 좋고, 색깔이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저농약에다가 좀 그 약을 좀 덜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증 마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그것도 자, 요 사과 어쨌든 간에 요거 다시 한번, 자 사장님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와, 이거 봐, 사과 이렇게 크죠? 저기 사장님, 요거 이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알려 주고 가세요. 이거 여기 자홍. 자, 이거 저 옛날 거랑 비슷하게. 옛날 이거 뭐라고요? 홍노라 그래요. 홍노, 자홍? 자홍. 저는 자홍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봐요. 이게 이제 홍노에서 더 개발시켜 갖고 자홍. 깔을 더 잘나게 해준 그런 역할을 해요. 당도도 더 좋겠죠? 자홍, 예. 예. 자홍이고, 그 다음에 요쪽 거. 이쪽은 아리수. 아리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데. 아, 그래요? 옛날로 말하면? 홍어? 홍어. 홍어. 맛은 홍어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는 새콤하고 달콤하고. 저장성은 저거보다? 좀 길어요. 이게 좀 길고, 요것도 추석사과고? 네, 추석사과. 그런데 요게 먼저 나가는 거죠? 이게 먼저 익는 거고, 이게 한 일주일에 열흘 늦어요. 아, 그럼 요거 드시고, 바로 요거 주문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저거는 10월 말?
저거 저거 10월 말. 어, 저거 후브락스. 후브락스예요, 저건 또? 후브락스. 저걸 저기라 그래나? 후지. 후지라고. 후지. 후지는 부산은 10월 10월 말. 10월 말. 예. 이 집에서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전화번호 있지 입력해 놓으시고 바로 신선한 걸 드실 수 있게끔 바로 따드리죠. 예, 예. 예, 저장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갖다 오면은 암채도. 예, 예. 어. 그래서 냉장고에 저장하는 게 가장 좋죠. 예, 예. 사과를 오래 드시려면. 예. 자,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 예. 가셔도 됩니다. 예.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또 왼쪽 또 다른 사과지만 요거 오른쪽 걸 먼저 드시고 그 다음번에 이어서 이쪽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은 뭐죠? 사과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팔아주세요. 농민들에게 힘이 됩니다. 김선생은 농민들에게 금품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좋은 먹거리를 직거래로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농사 짓는 분들 거를 해드려 아셨죠? 이분은 학교에서 40년간 학교를 다닌다고 이거 끝나면 이거 배우고 다니고 이거 대학교에서 계속 이거 오늘도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이분들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자, 아셨죠 여러분? 지금 빨리 그분은 학교 또 돌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한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농사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매번 연구해서.